두 가지 관견을 밝힙니다. 왕을 분석해서 진을, 그러니까 허망의 그 왕을 분석해 가지고 진실의 그 진을 밝히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두 가지가 있죠. 변언만견하고 홍분만견하고. 그래서 변언만견을 여기서 이제 먼저 밝힙니다. 변언만견은 한 사람이 눈병으로 그림자 보는 것, 가령 등불을 볼 때 오색이 영롱하고 또한 이상한 것이 보이는 것을 밝혔죠. 비유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죠. 홍분만견은 비유를 들기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천재 지변, 재앙을 보는 그런 걸로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변언만견하고 동분만견 해석하기를 변언만견은 한 사람으로 보았고 동분만견은 많은 사람으로 보았는데 정맥수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 정맥수 해석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만견이 있다. 두 가지 만견은 변언만견하고 통분만견이죠. 업이 다르면 변언만견이고 또 번의 혹이 같으면 통분만견이다 하고 그렇게 해서 업별과 혹동으로 이렇게 말한 거죠. 어제 말한 것은 옛날 재래식 해석이죠. 정맥의 새로운 해석은, 정맥소에서 새로운 해석은 뭐라고 했냐면은, 어디 다르면, 이것이 이제 변언만견이죠. 돈의 혹이 같으면은 동분만견이다. 이렇게 본 것이 새로운 정맥수 해석이요. 한 사람에 대해서 본 거지요. 두 가지를 다. 한 사람은 일심에서 변언만견, 동분만견 그렇게 이제 본 겁니다. 정맥수는 업이 다르면 변언만견이 되고 또 업이 같으면, 아니요, 혹이 같으면 동분만견이다 말이죠. 그런데 변언만견은 예를 들면 분별혹이라고 볼 수가 있고 홍분만견은 구생홍으로 봐도 되죠. 어제 그런 식으로 적었었지 아마. 혹업이 다를 경우에 변언만견이고 혹업이 같을 경우에 동분만견이다. 저것도 분류해서 그렇지 혹업을 하나로 봐도 되죠. 혹업이 다르면 변언만견이고 혹과 업이 같으면 동분만견이다. 저걸 분류해서 혹이 같으면 동분만견이고 업이 다르면 변언만견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두 가지를 다 싸잡아 봐도 되죠. 혹이란 것하고 업이란 것하고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까? 그것부터 해야 그것이 이해가 돼요. 혹하고 업하고 달라요. 혹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몰라가지고 진리를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미혹한 것이 혹이라요. 요즘에 가출한 이아라고 이아가 집을 찾을 줄 모르니까 그게 이제 혹이거든. 이자가 바로 혹자의 뜻이라요. 이아라고 하는 가출해서 자기 집을 찾을 줄 모르는 이아란 그 이자가 혹자와 같아요. 이가 바로 혹이라요. 미혹이라고 하죠. 이가 내 거로 혹이라요. 자기 집을 찾아올 줄 모르는 것이 이아지요. 가출한. 그러면은 이아가 자기 집을 못 찾아오면은 집에서는 살지 못하고 객지에서 고생하는 그런 행편이 이제 그렇게 그런 현실이 벌어지지요. 그게 업이라요. 집에서 이제 부모 품 안에서 못 사니까 말이에요. 가출해서 이아가 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제 저런 저 역이나 터미널이나 그런 데 실실 다니면서 소매치기를 가든지 그런 사람은 얻어먹고 살든지 걸병이 생활을 가든지 그런 것이 업이라요. 그렇게 가다가 남은 것을 훔쳐가지고 소매치기 하다가 죄져가지고 수갑 차고 형무소에 들어가서 고통받으면 그건 호가 되고 예를 들면 그게 호겁고라요. 진리를 본래의 진리 마음자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 혹이고 혹은 혹업고라고 세 가지 삼장이라고 하지요. 이건 불각이 바로 혹이라요. 깨닫지 못한 것. 이가 바로 혹이고 오해가 바로 혹이고 착각이 바로 혹이죠. 업은 또 뭐요? 업은 악을 짓는 거, 조업이죠. 나쁜 짓을 하는 거. 요새는 나쁜 짓을 주로 말했죠. 좋은 일도,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업이지만은 깨닫지 못한 오해와 착각을 가진 사람이 나쁜 짓을 더 잘하지 착한 짓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짓 하는 것을 업이라고 해요. 조업이라고 하지요. 귀신론에 업을 짓는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요. 행위. 행위가 업이라요. 하는 짓이 또 조작이 업이고 업이라는 의미가 그거요. 행위와 조작입니다. 행위라는 말이나 조작이란 말이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호가 고할 때 고는 고는 고통이죠. 고통을 받는 거. 고통, 고민 또는 고생하는 거. 뻔하지 뭐 지가 고생이나 하지 뭐 호강을 누리겠어요? 네? 제대로 몰라도 나쁜 짓 하나 내면 고생해야지 뭐 안락을 누리기는 어렵잖아. 그런 것이 호겁고인데 여기서 이제 호겁을 두 가지로 말했죠 지금. 호기 같으면 동분만경이고 업이 다르면 별업만경이다 하는 거. 호기 더 근본 아니요? 혹이 근본이기 때문에 구생번뇌지. 그래서 내가 구생번뇌라고 했어요. 업은 그 다음 후천적으로 나오는 것이
후생이 더 거시하고 분별이 더 후생은 업도 있고 또는 분별의 복도 있기야 있지만은 경중을 따지자면 복이 더 근본 아니요? 호흡업 고어니까 그 근본으로 보면은 후생이 더 먼저니까 선천적인 것이 후생이니까 혹에다가 구생을 붙여도 되지요. 그래서 구생혹, 분별혹 그런다고 어제 말했죠. 분별은 후천적으로 그 옳은 것에 의해서 나쁜 짓을 하니까 제대로 알면 나쁜 짓을 못하잖아요. 알고도 나쁜 짓을 한다고 속세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모른 거예요. 제대로 알았다면 왜 나쁜 짓을 해요? 나는 사람을 죽이고 가령 일생을 편히 먹고 살 노다지 아주 저큰몇 억만불을 받는다 해도 나는 못하겠다는 그 관념이 철두철미하게 박혔거든. 사람 죽이고 내가 일생 잘 먹고 잘 입고 또는 억만금을 받는다 해도 그런 짓을 못할 것. 내 마음에 그런 것이 딱 박혀 있거든. 그것은 제대로 안 거다뇨.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무슨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걸 아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 사상은 변함이 없죠. 아무리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그렇게 만약에 알았다면 그건 확실히 안 거예요. 확실히 알면은 나쁜 짓이 없는 거죠. 어렴풋이 알아도 뭐 반풍수 같이 그렇게 아니까 나쁜 짓을 하는지 제대로만 잘 안다면 나쁜 짓이 그 근본적으로 발본색원이 됩니다. 원천봉쇄가 되어야 해요. 알아야만 알지 못하면 그것은 나쁜 업을 짓게 되고 나쁜 업을 지으면 그 결과가 고통을 받게 되죠. 어떤 것이 별업망견이 되느냐? 별업망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어떤 것을 별업망견이라 하느냐고 부처님이 이제 아난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난아, 별업망견을 비유로 이제 설명합니다. 세간의 사람이, 세상 사람이 그 말이죠. 눈에 적생이 있습니다. 눈에 적생이란 것은 붉은 눈병이죠. 눈이 벌게 가지고 눈병이 생긴 거죠. 눈이 충혈이 되든지 눈에 가서 그전에 눈병 났을 때 눈이 벌건 사람 있었죠. 그런 눈병이 눈병 생자요. 붉은 눈병이 있으면 밤에 등불 빛을 볼때 따로 둥근 그림자가 있어서 오색이 중첩 하나입니다. 등불을 볼때 등불에 가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보이죠. 눈병 난 사람은 봅니다. 내가 그전에 눈병 나가지고 보니까 이 등불이 둥글둥글 보이고 등불에 여러 가지 그 빛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병이 없을 때는 그냥 하나의 붉은 것이죠. 홍등으로 보이는데 그 눈병으로 발매하면 여러 가지 색깔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색이 중첩한다. 중첩함과 같다. 다 틀렸자? 비유로 말한 거죠. 그러면은 그 원형이나 오색 같은 것은 본래 없는 거죠. 원형과 오색은 등불에 없는 거지만은 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견병이라. 견의 병이란 말이죠. 눈병이 바로 견병이죠. 눈병. 눈병을 지금 견병에다 비유한 거예요. 견의 병. 견병은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 아니요. 이것이 견병이지 뭐요? 왕견이 견병이라요. 잘못 본 거.
그러면은 등광이면 등광이지 어째서 등광에서 이런 게 있느냐 말이지. 원형 둥근 그림자가 왜 보이느냐 말이지. 또 오색이 왜 보이느냐 말이지. 이것은 누구한테나 보이는 게 아니요. 이런 사람한테만 보여요. 눈병이 난 사람한테만 보이지 눈병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게 없어요. 원형하고 눈병이 있는 사람은 원형과 오색이 있지만은 만약에 눈병 없는 사람은 예? 눈병이 없는 사람은 뭘로 보이죠? 그냥 등광으로 보이지 보여. 예? 눈병 없는 사람은 그냥 등불로만 등불 빛으로만 보이지. 아, 등불에서 쓸데없는 그 무슨 비현상인 얇아진 원형이나 오색이 중첩한 것은 안 보이잖아요. 눈병 난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요. 비정상으로 보이는 그것을 견병에다 별안망견에다 비유를 한 거라. 그래서 별안망견에 대해서는 비유를 한 사람은 눈병으로 원형을 보는 것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건 알기가 쉽지 않아요. 알기 쉬운 것을 들어가지고 알기 어려운 것을 이해시키려고. 이 경문은 상당히 어려워요. 밑에 이 여기에 문장들은 등엄경에 비유는 끝났죠. 뜻에 어떠하냐? 너 생각에 안 하는 생각에 그게 바로 어떤 거라고 보느냐 그 말. 이 밤 등불 밝은 것에 등불 등광을 여기서는 또 등명이라고 했죠. 등명이나 등광이나 같은 말이요. 여기서 그것이 저 박룡이가 자꾸 글을 번역하면서 자꾸 글자를 바꾸기 좋아하는 그런 솜씨인 줄 알아요. 알면 됩니다. 등광이나 등명이나 같은 말이요. 나타난 바 원광이 이것이 등불의 빛깔이 되느냐 또한 견의 빛깔이 되느냐 유당이나 유시나 같은 말이요. 유당 유시 또 그와 비슷한 말들이 있죠. 묻는데 그런 말을 씁니다. 유시라고도 하고 또 유당이라도 하고 위에 한자가 나왔지 않아요? 유시, 유당 또 이와 비슷한 게 또 나오는데 그 전에 나왔잖아요. 위부 이것들은 다 묻는 말에 써요. 묻는 말에 유시라 쓰기도 하고 유당이라 쓰기도 하고 위부 다시 붙자요. 위부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음표나 같은 뜻이라요. 이 두 글자는 의문을 던질 때 한 말이요. 이것도 기고 이것도 물음표 의문표라요. 캐시마크. 그러니까 그 눈먼 사람이 아니라 눈병이 난 사람이 등불을 볼 때 등불에서 원광이 나타난데 그 나타나는 원광이 등불의 빛깔이냐 그렇지 않은 보는 빛깔이냐 어느 쪽이요? 두 가지를 물었죠. 등불의 빛깔입니까? 보는 견의 빛깔입니까? 이걸 알아야 화두도 알지. 이것은 화두보다 쉽지 않아요.
이때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모르면 이때 설명 보면 돼요. 아나나 이것이 만일에 등불로 빛깔일진데. 그러니까 원광이, 원광이라고 원형이라고 해놓고 또 원광이라고 여는 바꿔놨죠. 원형이 그것이 만약에 등불에서 생긴 빛깔이라고 한다면 등불의 빛깔이 아니란 말을 지금 밝힙니다. 곧 눈멀지 아니 눈병이 아닌 사람들은 어찌하여 함께 보지를 않고 눈병이 없는 사람은 등불을 볼 때 원형이 안 보이거든. 여기는 또 원형이라 했네. 또 아까는 원광이라 했고 이 원형을 오직 눈병이 있는 사람만 보느냐. 그러니까 눈병이 있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이건 등불의 빛깔이 아니다. 그러나 또 등불을 보아야 원형이 보이지 다른 물체 보면 또 원형이 안 보여. 그렇다면 등불에 나타난 원형은 등불의 빛깔도 아니고 등불 빛깔 아닌 것도 아니겠죠. 예? 결론적으로 두 가지가 다 아닌 경우가 여기서 말로 설명한다면 그런 말이 결론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만일에 또 이것이 견의 색일진데 견이라서 보는 것의 빛깔이다. 원형 등불에서 나타난 원형이 바로 견에서 생긴 색깔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죠. 견의 색깔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견의 색깔이라고 한다면 견이 벌써 색을 이루었거니 견 그 자체가 원형이라는 그 색깔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저 눈병이 있는 사람의 원형을 보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름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견의 색도 아니다 말이에요.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어? 등불에서 나타난 원형이 견의 색이 아니다 말이지. 만약 그 견의 색이라고 가정한다면 견 자체가 벌써 원형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원형이 되어버렸으면 저 눈병 있는 사람의 원형을 본 것은 또 뭐라고 해야 되냐 말이야. 그러면 원형이 두 개, 세 개, 이중, 삼중으로 있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 견의 색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견의 색이라고 견의 색이라고 가정한다면 따로 뭐가 또 있어야 할 건데 따로 있는 건 없잖아요. 원형 보는 건지. 그러니까 원형을 보는 것은 그것이 견의 색이 아니다. 견의 색이 아니잖아요. 등불에서 나타났지 무슨 놈 견에서 나타났어요. 견의 색은 아니잖아요. 다른 물체를 볼 때는 또 원형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견의 색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보는 그 견에서 원형이 생긴 것도 아니고 등불에서 원형이 생긴 것도 아니다 말이야. 말은 그 말이죠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게 뭐냐 말이야. 그게 바로 망견이다 말이야. 눈병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 이상한 빛깔이 원형이 보인 거다. 원형이라서 눈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없으니까 허망한 거지 원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 허공꽃처럼 허공꽃도 눈병이 난 사람에게 허공꽃이 있죠. 공화. 공화도 본래 없잖아요. 눈이 멀쩡한 사람에게는 공화가 없죠. 공화가 생기고 공화가 떨어지고 공화가 또 것이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건 예 아니죠. 그걸 눈병 예자라고
가지요. 요렇게도 쓰지요. 눈병 난 사람한테만 공화가 있지. 눈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화가 없지 않아요? 현기증이 나도 이렇게 막 이렇게 허공 보면은 허공에 동글동글한 무슨 울체 혈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이런 거 이런 것이 다 공화라요. 공화. 예? 꽃같이? 꽃도 저 벚꽃같이 생겼어. 예? 장미꽃같이는 안 생기고 공화는 공화가 좀 하얗죠. 벚꽃 비슷하게 하얗고 또 벚꽃같이 차디 자라요.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그것도 본 사람이라야 알지. 안 본 사람은 몰라요. 이질망자 덫을 노사선생은 몰랐지 않아요. 잊어먹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늙으면은 공화도 보이고 매미 소리도 나고 귀에 이 원기가 커야가면은 쌩하니 매미 소리가 나거든. 또 원기가 허약해가지고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을 때 공화도 생기고 아까 원형 같은 거 오색 같은 것이 생겨요. 거기다 비정상이. 비정상은 본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망한 것으로 취급을 해서 만견을 설명하려니까 그런 비유를 댄 거요. 다시 다음 아나나 만일 이 원형이 등불에서 보이는 원형이 등불을 떠나고 따로 있다면 등불을 떠나서는 따로 없잖아요. 등불을 볼 때만 원형이 나타나 보이지 다른 이런 테이블이나 저런 저 피아노나 말이죠. 다른 걸 볼 때는 원형이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등불을 떠나서도 원형이 따로 존재한다면 있다면 그러면 곧 합당이 곁으로 병풍이나 또는 장막 휴장이나 괴나 괴는 의자지. 의자 같은 괴자 금괴 같은 거 자리연자 괴괴자고 자리연자 자리를 보매 원형이 나오는 것이 있어야 할 거라면 그러나 원형이 없지요. 등불에서만 원형이 나오지 다른 것이 저 자리나 병풍이나 다른 저 가구 같은 것을 볼 때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형이라서 등불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래 견은 색이 아니라는 그 말 아니요. 견은 색이라면 다른 걸 볼 때도 다 원형이 있어야 할 건데 등불 볼 때만 원형이 있지 다른 것에는 원형이 없기 때문에 견은 색이 아니란 말이죠. 아까 견은 색이라고 가정한다면 견이 색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견은 색이 아닌 것이 틀림없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등불도 색도 아니고 눈이 경이 없는 사람은 또 등불을 봐도 원형이 없거든. 그러니까 등불의 색도 아니고 견의 색도 아니다 말이야. 이런 비 등색이요. 등의 색이 아니고 첫째는 이것도 빼버려갖고 첫째는 등의 색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비 등색이죠. 뭐가요? 뭐가 등색이 아니 예? 원형이나 오색다이가 또 두 번째 가서는 견의 색도 아니다 말이야. 이건 비견색이야. 한자로는 견의 색도 아니고 뭐가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 원형 오색 등불을 볼 적에 그 말이죠.
초파일에 이제 등불 켜는데. 등불을 볼 적에 원형과 오색은 첫째는 등의색도 아니고 두 번째는 견의색도 아니란 말이죠. 그 말만 밝혔죠. 지금 별원망견을 밝히는데.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등색도 아니고 견색도 아니단 말이죠. 에? 그러나 아직까지 결론이 정확히는 안 나왔죠. 등색, 견색이 다 아니다. 내가 너무나 높아심에서 굉장히 이런 걸다 떠놓고 말하지. 우리는 배울 때 이런 거 하나도 누가 설명해 준 것도 없어요. 그럼 뭐였냐? 등색, 견색이 다 아니고 이건 아니란 말은 부정론만 말한 거지. 긍정론은 이제 표현은 안 했잖아요. 모두 다 뭐요? 모두 다 망견일 뿐이다. 그게 다 망견이요. 그게 예를 들면 별원망견. 별원망견을 지금 거다 예를 들어서 예컨대는 그게 별원망견, 별원망견에다 예를 든 거지. 모두 다 망견일 뿐이다. 등을 볼때 등불 빛깔을 볼때 원형과 오색이 보이는 것은 눈병 난 사람이, 눈병 난 사람한테만 지금 해당이 되지요. 여자도 이걸 써야 되겠네. 눈병 난 사람이 등불을 볼 적에 원형과 오색이 있는 것은 원형과 오색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보이지만 그건 등색도 아니고 견색도 아니다. 그게 망견이다. 눈병으로 잘못 본 거다. 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인 거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은 것이 별원망견이다. 그 말이에요. 예? 비유를 지금 그렇게 등색 원형에다 말을 했죠. 또 견을 떠나서 따로 있다면 견의 색도 아니라고 했죠. 보는 것을 떠나서 등불의 원형이 또 별달리 따로 존재한다면 응당 눈으로 본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견은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견을 떠나서 따로 존재한다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어불성설이죠. 어찌하여 눈병이 있는 사람이 눈으로 원형을 보느냐. 눈으로 본 것이 아닌 건데 어째서 눈병 있는 사람은 눈으로 원형을 보냐. 견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그 말이죠.